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민선 7기 중점 추진 사업 18건 2조 7천억 원과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에 끝나는 이번 용역에서는 당초 사업 계획 기간도 2020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되며 이미 실시된 국토부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고령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미등록 경로시설에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어제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마을 곳곳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나 냉난방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노인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 사하구와 남해구는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등록 경로당에도 환경 개선비와 운영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순천시가 시민들에 한해 국가정원의 무료 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심성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순천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객 가운데 순천 시민에 한해 무료 입장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 열린 간부회의 석상. 허석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무료 입장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원의 지난 한해 수익은 2천여만 원의 흑자. 간신히 적자를 면한 상황에서 3억여 원의 시민 입장 수익을 감안할 때 무료 입장이 현실화될 경우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적자 폭이 늘어날 것에는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의견 취합과 검토 작업을 통해 무료 입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정원 운영구조 개선 없이 무료 입장 추진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성급한 선심성 행정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운영 수익 방안 마련 등 내실은 운영에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추진되더라도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무료 입장에 부정적이었던 민선 6기 때와 달리 급선회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 편의 제공과 포퓰리즘이란 이견 속에 민선 7기 순천시의 입장 변화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발굴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수시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종교계 인사 등 22명으로 여순 사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자체 규약 제정과 임원진 선출,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마친 뒤 이후 본격적인 기념사업 발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여순 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예산은 1억 4,6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교통 체증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 낭만포차가 이르면 연말쯤 영업 장소를 옮깁니다. 여수시는 종포해양공원에 있는 낭만포차를 함해공원 등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낭만포차가 이전할 장소에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한편 낭만포차 2기 운영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수시와 일부 업주들은 다음 달 10일 영업을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 가동을 시작한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리해고 문제로 다시 노사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자 노조 측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집단으로 철회하라! 철회하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해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타이어 수리 공정을 위탁받은 사내 하청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집단 해고될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상여금 100%를 삭감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 계획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금호타이어와 해당 업체 측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자 고용 승계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 측은 현재 급상의 체계로는 운영난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급 단가가 동결되거나 하락한 상황에서 연간 매출액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접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4대 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나면 도저히 12명으로는 현재 450% 상여를 주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상여금 100%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 교섭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정리해고 문제가 노사 갈등과 대립을 다시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업에 들어가 불법 휴업 논란을 빚었던 여수 성심병원이 휴업 신청을 한 차례 더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성심병원은 지난 13일까지 시 보건소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서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는 20일까지로 서류 제출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성심병원 경영진은 장기 휴업을 앞두고 의료 장비를 처분하는 등 휴업 이후 병원 재개 의사가 없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노후화돼 교체하려던 장비일 뿐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환경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대표 명품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를 스토리가 있는 명품 축제로 개발해 풍부한 농수 특산품 자원과 접목시켜 기존 소규모 행사에 그쳤던 지역 축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전문가와 전문 업체 등의 자문을 받아 서너 건의 축제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태 조사 분석과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우주항공축제 검토와 병행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시행 중인 대규모 하천재해 예방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공사부터 시작됐다는 민원 때문인데 실제 취재를 해봤더니 허술한 행정이 드러났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4개 농촌마을을 지나는 무안군의 한 지방하천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사업비 150억,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지금까지 55%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포함된 일부 부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공사 전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상 땅이나 문중 이름으로 돼 있는 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사부터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아까 그 고인들, 죽어본 사람들 토지는 상속을 못하잖아요. 전부 다 공사에 들어갔어요. 지금 다 포함해서 해버렸어, 공사를.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 결과 공고 기간이 끝났지만 200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10명 이상이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발주처인 전남도의 업무라고 전남도는 보상 업무는 무안군에 위임됐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주민들에게 받아야 할 기공 승낙서, 즉 공사에 필요한 서류도 업체가 챙겼습니다. 아니, 원래는 그런 승낙 갖고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내가 했는 거지, 아직 나도 안 갚아가지고. 도에서 보상 업무를 했다가 그 업무에서 중요도를 크게 안 주고 여상이네.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전남도와 무안군은 세 차례 협의가 끝나면 보상이 어려운 땅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36일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최근 2개월간 전남 지역 강수량이 308mm로 평년의 64% 수준이며 저수율은 51%로 평년의 73%가 줄어 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오늘 시군 합동 가뭄 폭염 대책 회의를 갖고 도서 지역 등에 대한 식수 공급 대책을 점검해 생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가뭄이 심한 10개 시군 868헥타르에 대해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에 거주하는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8월 현재 해룡면 인구가 5만 12명으로 전국 면 단위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룡 3단과 신대지구 조성 등이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오늘 2025년 섬멸지구와 복성지구가 추가 조성되면 인구 10만 명 돌파도 예상된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행정 업무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가 어제부터 임시회를 열고 안건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1조 3천억 원의 규모의 추경예산안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안건에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과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에서 100년 전 고흥의 옛 사진전이 오는 10월 말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0년간 고흥의 역사와 변화하는 모습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100년 전인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촬영된 고흥 지역의 농수축산업과 상장 내 일상놀이 등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현재의 고흥과 옛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박물관을 찾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의 열대야가 모두 해소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6일째 역대 최장 이어져오던 열대야가 해소됐는데요.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은 서울 21.7도로 지난 수요일 밤사이보다 5, 6도가량 낮은 상황이고요. 대부분 지방에서 2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동쪽 곳곳에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의 폭염경보는 주의보로 많이 완화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구가 29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기는 하겠지만 볕만 뜨거울 뿐 습도가 낮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18호 태풍 룸비아는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에 상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19호 태풍 솔릭은 괌 북서쪽 해상에서 이동 중에 있는데 앞으로의 진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간에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전주 25.2도, 부산은 24.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부산 30도, 광주 35도,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고요. 선선한 북동풍이 계속해 불어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